안녕하세요. MC 김지훈입니다. 오늘은 이선열 이사님 모시고 투자 관련된 다양한 인사이트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처음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초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예. 이사님 일단 뭐 여러가지 뭐 금투세라든지 뭐 미국 대선이라든지 큰 불확실성은 좀 해소가 된 것 같아요. 많이 해소가 됐죠. 네, 좀 많이 해소가 된. 네. 네. 하반기 이사님이 보시는 좀 가장 중요한 뭐 포인트라든지 시장 관련돼서 그리고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좀 조심해야 될 리스크는 있다면 좀 말씀. 가장 큰 리스크는 저는 정책 리스크라고 생각을 해요. 많은 분들이 이제 미국의 대선이 한국에 영향이 별로 없다라고 말씀이지만 네.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게 우리나라 증시는 결국 미국과 중국의 정책에 의해서 주도주들이 결정되어 왔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예, 뭐 예를 들어서 우리 IRA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잘 아시다시피 배터리도 되게 좋았었고 네. 그런데 결국엔 이 정책의 변화가 우리한테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위기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작은 그림에서야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기업마다 고유의 리스크가 있겠지만 큰 그림에서는 결국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미중 간의 갈등이 단순 미중 간의 갈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불똥이 한국이라든가 수출 주도의 국가들로 인해서는 조금 불편한 이슈들이 계속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게 처음에 시작될 때는 별로 그게 영향이 없어 보이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영향력이 더 많이 커질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일단은 정책에 대한 리스크를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네. 이런 리스크는 종목별로 또는 업종별로 그러니까 시장 전체라기보다도 앞으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면밀히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그 트럼프 당선된 부분이 일단 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부정적으로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시는지 트럼프 당선 관련돼서 여러 가지 주식시장, 시장 전반, 금융시장, 뭐 채권 포함해서 흐름을 좀 어떻게 보시는지. 예, 전체적으로 트럼프 당선이 우리한테는 조금 더 불리하죠. 아, 네. 예, 뭐 불리하다라는 게 뭐 꼭 안 좋다 이런 것보다도 그래도 한국한테는 해리스가 조금 더 유리했다라고 봐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일단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해리스든 트럼프든 가는 길은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미국이 결국 제조업의 육성을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같은데 방법이 달라요. 예컨대 해리스나 민주당은 미국이 제조업으로 가는 과정에서 당근을 많이 사용해요. 네. 미국으로 들어오면 내가 보조금도 줄 거고 네, 네. 여러 가지 혜택을 되게 주겠다라고 얘기했고요. 두 번째는 동맹을 그래도 되게 강조를 하죠. 그렇죠? 네, 네. 우리가 남은 아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정책 자체가 우리가 보통 어떤 표현을 쓰냐면 near shoring, 그죠? 아니면 friendly shoring 이런 표현을 써서 네, 네. 나만 하는 게 아니라 요 어떤 새로운 어떤 그 밸류체인을 갖추는 데 있어서 우리 동반자들은 같이 갖춥시다 라는 게 어떤 민주당의 스탠스였다면 트럼프는 온쇼링이에요. 오로지 미국에서만. 오로지 네. 미국에서만. 네. 그리고 당근이 없고 그냥 채찍이에요. 너희들이 네. 미국에서 장사할 건데 네. 그냥 니들이 공장 지어.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반도체 칩수법 이런 거 없고 내가 보조금 안 줄 거니까 미국에서 장사하고 싶으면 미국의 공장 지어. 싫어? 그럼 내가 관세 때릴 거야. 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어쨌든 트럼프라는 사람이 생기면 같은 방향은 같은데 허들이 몇 개가 더 생긴 거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헤리스나 아니면 민주당이었던 그게 없었었겠죠.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나중에 뭐 종목별로는 다를 수 있겠지만 우리한테는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 기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친화적이잖아요. 예. 뭐 감세, 기업 측면의 감세도 많이 할 거로 보고 돈도 사실은 지금 올해 이제 부채 한도 관련된 네, 부분이 네. 있잖아요. 네. 그런 측면을 좀 어떻게 보시는지. 우선 그 이게 참 재밌는 게 트럼프가 친기업적이다라고 하는데 이게 달라진 거예요. 미국 기업에만 친기업이에요. 자, 미국 밭에 있는 기업들은 네네. 가시밭이 되는 거고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허들이 있어서 미국에 들어가기 어려운 거지만 일단 미국에만 들어오면 되게 따뜻해지는 거죠. 미국에만 들어오면 들어오는 즉시 관세라는 장벽이 외부의 적들로 인해서 뭔가 한 가지 장애를 쳐주고 또 드론 역시 법인세가 내려갈 거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미국 안에 있으면 친기업적인데 밖에 있으면 반기업적인 거예요. 왜냐면 밖에 있는 애들은 법인세 감면 혜택도 없을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관세라는 이중 부담이 네네네. 있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하고 미국에 있는 기업과 싸워야 되는 거니까 사실 우리가 우리가 알고 있는 트럼프가 친기업적이라는 건 미국 안에 있는 기업만 해당됐다라고 해서
우리가 머릿속에서 조금 다르게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도 얘기하는 게 트럼프가 얘기하는 게 당신들 이런 혜택 누리는 게 좋을 것 같지 않아? 그러려면 빨리 들어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뭐 부채 한도 같은 경우는 잘 아시는 것처럼 네. 항상 타결되어 왔기 때문에 네, 네. 뭐 지금 당장 이슈가 될 것 같지는 않고 또 향후에도 뭐 지금 결과가 나오고 있지만 미국 의회를 현재 트럼프가 있는 현재 공화당이 전부 다 상원 하원을 전부 다 가져가는 그림이라서 네네.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큰 이견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점만큼 리스크로 당장 작용할 것 같지는 않아요. 다만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트럼프가 원하는 만큼 아무리 자기 편이라고 100% 다 들어줄 거냐 그렇죠. 그건 아닐 수도 있다는 네네. 생각이 들어요. 네네. 그분들 입장에서는 미국의 부채가 너무 많이 늘었을 경우 예를 들어서 얘네들이 이제 GDP 대비 부채 비율이 트럼프가 얘기한 대로 7조 달러를 전부 다 쓰게 되면 140%가 넘는 네. 어떤 부채 비율을 되게 되는데 이렇게 높아지는 순간 잘 아시는 것처럼 글로벌에 있는 S&P나 뭐 무디스 같은 데서 네. 신용등급을 강등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고아 관련해서는 조금 의외하고 행정부하고 약간 좀 이견이 있을 수 있다 정도인데 뭐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부채 한도 협상이 결렬되거나 이런 모습은 아니라는 점에서 놓고 보면 일단은 의회하고 행정부하고 갈라졌을 때 부채 한도가 문제가 되는 거지 의회가 행정부하고 같은 편이 이렇게 되면 사실 그 문제는 제가 볼 때는 더 이상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진 않는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금리 쪽은 흐름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시장에서 9월 달에 예상한 거는 보통 25bp 순차적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한 방에 그냥 빡 50bp 예. 빅컷을 했잖아요. 앞으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50bp 할 것 같았어요. 아, 예. 아, 그러셨어요? 예. 네. 왜냐면 지금 네. 일단은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큰 그림을 그리실 필요가 있는 게 지금 그림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뭐냐면 미국의 현재 금리가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준 많은 분들이 지금 알고 계시겠지만 네네. 원래 미국의 정상금리라는 건 정상금리 수준은 PC 물가 대비해서 네. 1에서 1.5% 정도 높은 게 정상 수준이에요. 그러면 지난달 기준으로 미국의 PC 물가 지수가 2.1%였다는 얘기예요. 아, 그러면 2.1%에서 최고치인 1.5를 더해보면 3.67 정도가 그러네요.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 원래 물가와 관련한 이 금리가 그 수준에 원래 와 있어야 돼요. 네네. 그런데 지금 아직도 5% 이렇게 돼 있죠. 4.7%에 그렇죠. 5가 돼 있으니까. 네네.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식으로든 그 PC 물가 대비 1.5% 수준까지는 계속해서 내려와야 되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빠르게 내릴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특히 지난 7월 달에 있었던 그 당시에 고용지표가 다소 조금 안 좋게 나왔었잖아요. 네네. 지금은 이제 바뀌었지만 네네. 그때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일단은 두 번 내렸다고 보여지고 특히 이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 대선을 염두에도 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대선 염두에 안 들 수가 없었던 게 그 뒤에 더 내리고 싶으면 네. 아시겠지만 대선 바로 앞두고 하는 것도 부담이 있었을 건데 그렇겠죠. 네. 노이즈도 있었을 거고 네. 그렇다고 고금리를 너무 오래 유지하고 있으면 그것 때문이라도 의도치 않게 경기가 침체로 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저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어쨌든 연준에서는 이제 금리와 관련해서는 재조정이라는 표현을 쓰니까 네. 그 재조정이 제가 지금 드린 말씀 그거하고 같은 의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트럼프 뭐 사실 수혜주 해리스 수혜주 이거 구분하는 것 자체가 사실 저는 굉장히 좀 무의미하다고 보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사실은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뭐 예를 들어 방산주라든지 예, 예. 또 트럼프가 조선업 한번 또 언급을 하니까 예. 오늘 또 조선업 상당히 주가가 좋더라고요. 이사님이 좀 개인적으로 보시기에는 진짜 진정한 트럼프의 수혜주라고 할 만한 산업이 있다고 보시는지? 사실 트럼프 수혜주는 지금 오늘하고 어제 있었던 그러니까 트럼프 당선되고 올랐던 제가 볼 때 수혜주들이 대부분 수혜주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네. 제일 중요한 건 어쨌든 트럼프라는 사람이 현재 추구하고 있는 것 자체는 기존에 있었던 전통 제조업을 살리고 싶어 많이 하는 네네. 건데 현재 우리 그 관련 기업들이 수혜주가 될 수밖에 없는 게 그게 대부분 미국에 없는 사업들인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러면 미국에 아무리 제조업을 하는 건 좋은데 네네. 사실 걔들이 제가 볼 땐 전통적으로 키우고 싶어 하는 건 사실 자동차 쪽일 거거든요. 근데 나머지 것도 결국엔 잘 생각해 보시면 이 밸류체인을 다시 한다라는 게 큰 네. 그림에서 놓고 보면 중국에서 벗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중국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미국에 없는 산업도 많단 말이에요. 네네. 그런데 그 역할을 한국이 대신해 주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네네. 사실은 가장 큰 수혜주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트럼프의 수혜주가 있고 해리스 수혜주가 있느냐? 반드시 있습니다. 네, 저는 구분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바이든 수혜주가 있었었잖아요. 그렇죠. 알레이 얘기하고. 왜 아니라고 얘기하는지 저는 또 이해를 못하겠어요. 네네네. 그 최근 우리나라 그 코스피 코스닥 네. 좀 전체적인 시가총액 상위주들 흐름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시고 사실은 제약바이오가 지금 계속 코스피 쪽에서도 네. 강하고 코스닥 쪽에서도 시가총액 1등을 계속 유지하고 있잖아요. 알테오젠. 그런 시총 상위주들 중에 좀 어떤 내년에는 좀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로 뭐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국내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뷰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산업이 좋아라는 개념이 무의미해졌어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반도체 내에서도 HBM을 하는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이 나뉘고 있는 거고 그렇죠. 네. 그렇죠? 우리가 알고 같은 2차 전지 내에서도 어떤 기업은 양극재 기업도 있고 네네네. 어떤 건 뭐 다른 기업들도 있고 네네. 이게 다 앞으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2차 전지가 좋아서 2차 전지 기업이 다 좋을 겁니다 라고 얘기할 수 없는 시대가 됐고 반도체가 좋아서 삼성 하이닉스 같이 좋을 겁니다 라고 얘기 못하는 시대가 온 것 같아요. 그 얘기는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조금 더 피곤해지시는 거겠죠. 조금 더 각 기업별로 굉장히 경쟁력을 따져보고 네. 또 이제 배터리가 좋을 때 또 반도체가 좋을 때 어느 분야가 굉장히 좋은지에 대한 어떤 세부사항까지 알고 네. 세부사항까지 안 다음에 또 관련해서 그 기업들의 전반적인 어떤 경쟁력 이런 것들을 알면 조금 더 접근이 편할 텐데 예전 같으면 그냥 반도체 하면 두 기업 다 샀으면 됐고 배터리 하면 다 같이 샀으면 됐는데 이제 그런 시대가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특정 기업별로는 얘기할 수는 있어도 어떤 산업이 딱 이렇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지금 제가 볼 때 별로 의미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한 서너 달 전에 반도체 나쁘지 않아요 그러면 그게 하이닉스에는 통용될 수 있으나 네. 삼성전자에는 통용되지 않는 네. 그런 모습일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뭐 얘기가 나왔으니까 반도체는 저는 삼성전자부터 말씀을 드리면 네. 삼성전자는 다른 건 필요 없고 일단 우리한테 뭔가 보여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자라는 기업이 굉장히 훌륭한 기업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 네. 잠재력이 있다라는 것도 알고 있지만 지금까지가 우리가 봤던 거는 우리가 기존에 알던 삼성과는 조금 거리가 먼 모습이었죠. 연체적으로. 왜냐하면 이게 한 사업부에서만 이런 모습을 보였던 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D램 분야에서도 HBM 분야에서도 심지어 파운드리 분야에서도 사실 초격차가 아니라 관련 기업들 중에서 가장 비교 여류에 있을 정도로 많이 망가졌단 말이에요. 한두 군데가 아니라 많이 망가졌다는 얘기는 전체 조직에 문제가 있다라고 봐야 할 것이고 네네. 또 이렇게까지 망가졌을 때는 이게 하루아침에 뭔가 일어난 일은 아니다라고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동안 우리가 그럼에도 뭔가 이 관련 기업들을 믿었던 건 워낙 잘해오던 기업이었었고 또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우리가 항상 뭐 2000몇 년까지는 1등을 할 겁니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그런 얘기들이 공연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은 삼성전자가 해줘야 될 거는 그래도 우리가 삼성전자를 믿고 투자할 만할 정도의 무엇이 되는지 일단 연말 인사에서 보여줘야 되고 두 번째는 최근에 뭐 IR을 통해서 HBM 관련한 8달 이거는 삼성에서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했으니 12달 아니더라도 최소한 이 가능성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들어가는 걸 보여줘야지 또 말만 해놓고 안 들어간다라고 얘기하면 제가 볼 때 투자자들이 삼성전자를 바라보는 시각은 좀 더 냉정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지금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잘할 수 있다라고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네네. 이미 거기에 대해서는 시장의 신뢰는 아예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화내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이제는 내가 진짜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만큼은 아니었고 실제 이렇게 실력이 있습니다라는 증거를 보여주는 게 좀 굉장히 중요하다. 일단 기업적인 측면에서도 그건 너무 싸요. 밸류에이션 상으로 놓고 봤을 때 역사적 최저점이야. 여기서 뭐 반등이 한 20, 30% 나와도 언제든지 이상하진 않지만 그래도 사람들 눈 속에서는 현재 진행된 삼성전자의 어떤 모습 자체가 구조적으로 진행된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이게 구조적이어도 뭔가 그래도 삼성전자는 여전히 능성이 있는 기업이고 여전히 큰 저력이 있다라는 걸 최소한 한 번 정도는 우리한테는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게 필요하고 저는 그때 샀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이제 산다라도 너무 싸다라고 밑에서 사는 게 잘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런 걸 보여줬을 때 특히 이제 우리가 처음에 보고 있는 시장에서 원하는 인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이런 인사를 해주셨으면 하는데 물론 인사라는 게 뭐 삼성 고유의 권한인데 우리가
감내나라, 배나라라 할 수는 없는 거지만, 네네. 저도 큰 조직에 오래 있었던 사람으로서, 사실 조직이 안 바뀌면 분화가 바뀌지 않아요. 그렇죠? 그나물에 그 밥이 되지 않도록 뭔가 보여줘서 시장의 신뢰를 찾는지, 일단은 연말부터 한번 지켜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이닉스는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나름대로 진심인 것도 보여지고, HBM 내에서도 굉장히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뭐 다른 모습을 보일 거다라는 데서는 이게 없는 것 같습니다. 자동차, 현대 기아차 사실 주가 좋았다 되게 예. 조정받고 있잖아요. 예. 현대 기아차 흐름은 좀 어떻게 보세요? 생각보다 너무 과하게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게, 뭐 최근에 미국과 관련해서 뭐 관세 뭐 이런 것도 있지만, 현대 자동차 이런 데 같은 경우 사실 현지화도 많이 돼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조금 맞나 이렇게 싶은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되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해리스보다도 트럼프가 더 무섭게 중국을 규제할 건데, 네. 그럼 그 자리를 우리 현대 자동차 그룹이 사실 가져갈 수도 있는 가능성. 그리고 조금 더 먼 미래를 보면, 네.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로봇과 관련해서 제대로 된 기업 하나 꼽으라면 사실 현대 하나밖에 없어요. 네, 네, 네. 그죠? 마이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럼 나중에 성장 잠재력을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제가 볼 때 뭔가 업사이드를 낼 수 있는 기업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 그거에 비해서는 너무 조금 이제 자동차 관련 기업을 너무 도매급으로 좀 판단을 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최근 여러 가지 면에서 미국 경기나 글로벌 경기가 좀 둔화되면서 차가 조금 덜 팔리고 이런 부분은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또 나름대로 또 최근 또 금리가 조금 많이 안 떨어지다 보니까 사실 자동차 할부 금리 또 중요한 부분인 거잖아요. 네. 그런 점들이 있어서 고민이 조금 되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조금 시장이 안 좋고 자동차가 안 좋은 거에 비해서는 조금 더 좀 과민하지 않았나 좀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시총 상위 주 중에 제가 근래 한 5년 6년에 역대급으로 뭐 KB금융, 신한지주, 메리츠금융지주까지 금융주 엄청 좋았잖아요. 네, 네. 근데 이게 좀 더 추세적으로 이어질 거라고 보시는지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결국에는 우리나라에서 밸류업의 가장 성공장이 금융주였다라고 보여지는데, 네. 결국 이 밸류업이 지속될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가 중요한데, 네, 네. 우리나라 금융주들은 굉장히 큰 캐시카우를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대부분 금융주도 이렇게 보시면 이익이 생각보다 어마어마해요. 네. 그렇죠? 그러면 내년에도 그 이후에도 앞으로 밸류업과 관련돼서 주주 친화정책을 쓰겠다고 얘기를 한 거고, 그 중에서 핵심이 두 가지잖아요. 하나 일단 배당을 많이 주겠지만, 네. 배당보다도 중요한 게 자사주 매입소각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같은 이득을 계속 낸다라고 보면 그 상황에서 주식 숫자가 계속 줄었을 경우, 아, 네. 주식 숫자가 줄어들면 EPS, 그게 주당 순이익인 그렇죠. 거니까 한 주당 순이익은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정도의 차이인 거지 주가는 계속 우상향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올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사실상 내년부터는 뭐 그 속도에 대해서는 많이 달라질 수도 있을 거고, 또 여러 가지 뭐 우리가 이런 환경, 뭐 네. 부동산 시장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굉장히 좀 많이 달라지지만, 어쨌든 밸류업상으로 이렇게 놓고 보면 여기서 끝날 만한 흐름은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국 주식도 보시잖아요. 많이 보죠. 네. 빅테크 일단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트럼프 그 열렬히 개인적으로 지지하는 거 관련돼서 이제 테슬라가 사실 어제 막 급등 나오고 주가가 진짜 바로 빠르게 반영을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보셨구나. 그래서 테슬라도 좀 개별적으로 좀 언급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일단은 또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트럼프를 선택을 한 건 처음부터 트럼프 가능성을 높게 본 것 같아요. 아마 제 유튜브를 여러 차례 시청하신 분들도 느끼시겠지만 저도 초질과 트럼프였었어요. 전 해리스가 될 가능성이 원래도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뭐 지지율 격차를 떠나서 그 이유를 좀 몇 가지 말씀드리면, 네. 제가 그것 때문에 미국에 몇 차례 다녀온 적이 있었고 최근에도 네. 다녀와서 민심을 보면 달랐어요. 그럼 해리스라는 분이 못나서 그런 건 아니고요. 네네. 이분도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었지만, 일단 아쉽게도 해리스라는 분은 너무 조금 대선을 하기엔 너무 늦게 합류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죠? 아마 이분도 조금 뭔가 준비하는 기간이 많이 길었다라면 좀 달랐을 수도 있을 텐데, 일단 너무 짧다 보니까 당신만의 네네. 색깔을 낼 수 없는 게 있었다고 보여지고요. 저는 두 가지를 더 생각했었던 게 뭐냐면, 40년 만에 고물가였잖아요. 그것도 네. 물가가 높고 정권이 연장된 적은 없어요. 왜냐면 이 물가는 어마어마한 고통을 수반하고 있어요. 미국에서. 네네. 지금 미국에 있는 많은 서민분들이 내 월급 가지고는 생활이 아예 안 되는 경우들 너무 많으세요.
그러면 이게 전부 다 바이든 또는 민주당 탓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 분노는 제가 볼 때는 현재 계신 해리스 아니면 또 다른 분이 왔었다라고 저는 달라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더 문제는 뭐냐면 이 물가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미국의 물가가 오른 것 중에 하나가 사람 부족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족한 사람을 결국 채우기 위한 방법이 우리가 알고 있는 불법 이민자를 받는 거죠. 근데 그 불법 이민자들을 받아서 좋았던 건 뭐냐면 확실히 그것 때문에 물가가 잡힌 게 맞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 때문에 임금이 오르지 않았을 거니까. 중요한 건 그 임금이 오르지 않은 가장 큰 피해자들이 전부 다 미국에 있었었던 서민들이었던 거예요. 그게 히스패닉이었었고 그게 흑인분들이었었고 그러니까 원래 민주당 텃밭과 관련해서 흑인분들의 어떤 민주당 지지가 90%가 넘었는데 이번에 처음에 70%로 떨어졌잖아요. 그것만 봐도 원래 될 가능성이 아예 없었었어요. 아마 많은 어떤 그 시청자분들께서는 그런 뉴스를 많이 접하셨었죠. 흑인들이 많이 돌아섰다. 히스패닉들이 많이 돌아섰다. 아니 근데 그 얘기를 보고 나서도 왜 해리스가 될 수 있고 박빙이라고 생각하는 전 이해가 안 됐고요. 하나가 더 있는 게 우리 아는 상식 하나 말씀드리면 미국은 유태인하고 등을 돌리면 대통령이 돼. 이런 상식이 있었잖아요. 유태인들은 죽었다 깨나도 최근에 이번에서는 민주당 정권을 밀어줄 생각이 없었어요. 여러분들 알고 계신 네타냐후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냐면 이 네타냐후가 대학교가 MIT를 졸업을 했고 박사학위를 여러분들 하버드에서 받았잖아요. 물론 박사학위를 했고 학위는 못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엄청난 분이잖아요. 머리가. 그런데 이번에 사이렌 메디칼이라고 해서 군복무를 특수부대에서 했어요. 우리로 얘기하면 공수특전단에서 그것도 몇 년씩이나. 굉장히 극우한 얘기잖아요. 특히 자기 친형이 옛날에 엔테베 작전이라고 영화들로도 나온 건데 꽤 오래된 영화지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랍 애들한테 그 납치를 당해서 그걸 구하는 영화가 있어요. 비행기에서. 그게 엔테베 작전인데 거기서 지휘관으로 계셨던 분이 한 분 돌아가셨는데 그게 우리가 네타냐후의 친형이에요. 이럴 정도로 극우인데, 이런 정도로 극우인데, 얘네가 볼 때는, 이 네타냐후가 볼 때는, 민주당 봐라. 이 바이든 이 친구가 예전에 이란의 경제제재를 풀어줬고, 이란의 경제제재를 풀어준 이란이 이걸로 어디를? 헤즈볼라라든가, 아니면, 그쵸? 가자 지구에 있는 이런 어떤 그 후티반군도 마찬가지로 시원하게 맞잖아요. 그러면 대표님 같은 풀어주시겠어요? 나는 죽었다 깨라도 민주당 안 줄 것 같은데? 그래서 대놓고 다 긁어버렸잖아요. 그죠? 그 결과, 미국에 있는 대부분의 무슬림들도 사실은 등을 다 돌렸던 거예요. 그렇게 되게 만들었고. 반면 트럼프는 트럼프 재임 시절에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겨줬잖아요.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에요. 이렇게 친 이스라엘 정책을 써요. 그렇죠? 그래서 사위가 또 쿠슈너야. 아니, 대놓고 지금 밀어주는데 무슨 수로 제가 볼 때는 그 우리가 알고 있었던 해리스가 된다라는 거죠. 영문을 몰랐는데 역시 언론의 조작이었던 게 이제 많이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미국도 언론 믿으면 안 돼요.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 그래서 한 번도 될 가능성이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도 아마 제 세미나도 여러 차례 들어보신 분 있겠지만 저는 오로지 트럼프만 됐다고 생각을 했지만 해리스가 될 거다? 뭐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무슨 박빙이에요. 샤이 트럼프는 맞아요. 있지도 않았어요. 맞아요. 이 정도면 대놓고 트럼프였어요. 그렇죠? 뭐 그 처음에 뭐 뉴스에서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뭐 무슨 며칠 걸릴 거다. 며칠 걸린 게 바로 나왔죠? 이건 대놓고 몰빵 준 거기 때문에 그만큼 민심을 읽을 줄 알아야 되는 건데 너무 아쉬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옛날에 그 1970, 80년대도 물가 관련해서 이런 문제가 있었을 때는 대통령들이 다 바뀌었어요. 여러분 알고 계시는 1970, 80년대 70년대에서 80년대로 넘어가는 거였을 때도 그때 지미 카터 대통령이 민주당 그때 당시 대통령이었었는데 요 고물가 그때가 제일 최고 고물가였죠. 그때도 이제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으로 바뀌었었던 것도 이거였거든요. 물가가 저렇게 높은데 전체적으로 정권이 유지된다? 그건 상식적으로 반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가능성이 없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빅테크 흐름도 좀 얘기해 주시잖아요. 빅테크는 이거하고는 연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AI라는 새로운 신산업 가지고 오른 게 빅테크의 혁명이었었고 그렇죠. 예, 이런 흐름들은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본다면 테슬라를 포함을 해서 저는 여기가 끝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향후에 뭐 종목별로 움직임은 많이 다르겠지만 현 수준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에서 주가가 형성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많은 분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 빅테크 주가와 관련해서 이전에 시스코 시스템즈와 많이 비교를 해주십니다. 물론 이제 되게 좋은 분석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게 시스코 시스템즈가
1999년에 고점 찍고 정말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 그래프를 보니 지금 모습이 비슷해 보이더라 이런 말씀들을 많이 주시는데요. 저는 크게 다른 게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뭐가 달랐냐면 이 시스코 시스템즈는 결국에 네트워크 장비에 샀네. 결국 빠질 때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왜 빠졌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네. 뭐 버블 이후에 빠진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아직 미국 버블이 안 왔다는 게 첫 번째예요. 걔네는 버블이 있었었고 네네. 지금 버블이 오지도 않았다. 그쵸. 그럼 밸류에이션을 말씀드려보죠. 그 당시에 시스코 시스템즈의 PER이 200배까지 올라왔었어요. 최소 120배. 근데 지금 여러분들 가장 비슷하게 얘기하는 엔비디아가 30배예요. 그쵸. 그럼 뭐 비교가 되나요? 네네. 예, 아니죠. 그래서 미국이 과열인 것만큼 아직 버블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죠. 실적이 잘 나오는 건 버블이 아니에요. 네네. 기본적으로. 일단 그래서 일단은 버블이 오지 않았다는 점에서 일단 꼭지라고 얘기하기가 어렵고 두 번째는 항상 모든 버블, 이런 신기술의 버블의 끝은 언제 오는 거냐면 B2B가 아니라 B2C일 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이라는 기술이 1995년도에 활성화되기 시작을 해서 네네. 실제 글로벌인 모든 개인 소비자들은 B2C가 이게 대단히 활성화된 그전에도 없진 않았지만 네네. 뭔가 모든 사람들 활성화된 게 그게 99년이에요. 아. 그때 그래서 닷컴버블이라고 했었던 거고 왜 닷컴버블이 나왔느냐. 그 당시에 컴퓨터가 펜티엄 컴퓨터라는 게 나오기 시작을 했고 이게 인터넷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진 거예요. 네네. 그러면서 우리가 현재 클릭해서 뭔가 인터넷을 할 게 그때가 처음이었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인터넷 보급률이 1999년 다음에 2000년도 였었잖아요. 보급률이 80%까지 올라와요. 자 그러니까 컴퓨터 살 사람 다 샀겠죠? 네네. 다 샀겠죠? 네네. 그래서 버블을 꾼 건데 지금 여러분들 우리 지금 AI 쓰고 계신 분 있으세요? 없잖아요. 그죠? 거의 없잖아요. 물론 특수한 사람이 잠깐 없잖아요. 그럼 제가 볼 때는 초기 국면인데 이걸 버블로 몰고 가는 건 말이 되질 않는다. 이런 말씀을 기본적으로 드리고 싶고 향후에 진짜 버블을 논하려면 이 AI가 B2C까지 확장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야 진짜 이제 AI밖에 없어라고 얘기할 때 고민해 보셔도 제가 늦지 않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고 세 번째는 현재 하고 있는 이 인터넷 AI와 이런 관련 기업들이 거의 독점화돼 가고 있는 모습들인데 그 당시 인터넷은 누구나 다 했었어요. 특히 시스코 시스템즈는 그 장비 업체 중에 하나였는데 엔비디아는 엔비디아밖에 없잖아요. 그쵸. 대학만 하나 있나요? 네, 없지 않습니까? 독점적 구조와 아니면 여러 경쟁자들 하나 있는 기업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좀 무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저는 버블이 아닐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종목별로는 다르지만 현 상황에서는 제가 볼 때는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 특히 테슬라는 가장 끝에 오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AI로 구현할 수 있는 최후가 자율주행이에요. 결국은 사람들이 그죠? 내가 정말 네. 운전을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게 된다면 그 정도까지 가야 되는 거니까 뭔가 AI의 최고의 뜻은 그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사님 그 테슬라나 엔비디아나 뭐 이런 사실은 그 빅테크에서 자주 언급되는 종목 말고 아니 기업 말고 사실 궁금한 거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애플도 좀 궁금하고 애플을 언급하시는 예. 분이 거의 없어요. 애플이 삼성까지는 아닌데 애플이 좀 예전 같지 않은 모습인 것 같고 혁신을 못 이뤄내고 있고 애플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구글도 조금 코멘트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비슷한 기업들이라 제가 뭐라고 네. 말씀드리기 그렇고 참고로 네. 지금 말씀드린 제가 추천의 개념은 아닙니다. 네, 네, 네. 그리고 저희 회사의 의견은 아니고 네, 네. 제 개인적인 그냥 사견이라는 부분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네. 일단은 뭐 구글도 잘하고 있는 건 사실인데 구글은 제가 보기에는 구글의 가치는 뭔가 AI 쪽에서 서치 엔진 쪽의 가치는 오히려 챗GPT보다는 좀 밀리고 있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이쪽이 잘하는 건 뭐냐면 바이오 쪽이에요.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자회사가 하나가 있는데 네네. 그게 여러분들 옛날에 파파 저기 뭐지 알파고라고 기억나십니까? 네. 바둑도 썼던 예, 예, 예. 예. 거기 딥마인드라는 걸 얘네가 가지고 있는데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이 기술이 최근에 노벨상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알파폴드라고 하는 그 기술 자체가 기술 자체가 최근에 뭐 단백질 구조를 발견했고 그러면서 뭔가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이쪽에서 뭔가 강점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기본적으로 뭐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뭐 그리고 뭐 나머지 기업들도 뭐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은 아시겠지만 이 AI 관련해서는 아직까지는 돈 많은 기업이 이기는 싸움인 거잖아요. 그죠? 네, 네, 네. 그다음에 기존에 뭐 클라우드로 가지고 있거나. 네, 네. 그래서 여기서 잘하는 기업들이 아직까지는 우연히 많이 가려지진 않는데 저는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그리고 아직은 잘 모르겠는 게 이런 거죠.
지금 몇몇 기업들 같은 경우는 같은 AI를 내도 폐쇄적으로 하는 기업들이고, 예를 들면 오픈 AI가 대표적인 거고, 네네. 예, 그런 데 비해서 메타 같은 경우는 가지고 있는 AI를 전부 다 오픈소스로 네네. 공개를 하는 모습인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어디에 싸움이 되는 건지 좀 많이 된다라고 말씀을 듣고, 애플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지금 당장 애플은 일단 AI를 못해요. AI를, AI에 대해서 오판을 너무 많이 해서 AI 관련 기술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애플이 가치는 뭐냐면, 네. 나중에 B2C가 됐었을 때, 디바이스, 예, 디바이스 관련해서 결국 우리가 이쪽을 통하지 않고 안 할 수 없는 거 아니냐라는, 그게 제가 볼 때는 뭔가 강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때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제가 볼 때는 뭐 그 정도까지 얘기하기 어렵지 않을까. 왜냐면 지금 애플도 그런데, 일단 휴대폰 가지고 장사가 이미 안 된다는 걸 보여줬죠. 바꿀 필요가 없고, 네네. 뭐 혁신도 없고 아무것도 그쵸. 없고, 예. 그래서 결국 애플도 애플이 살아나갈 수 있는 이 B2C 시장을 기다리면서 현재 있는 게 아닌가. 일단은 워렌 버핏이란 분이 지금 자꾸 팔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로 놓고 봐서도 뭐 주가에 대해서 그렇게 써 앞으로도 뭐 굉장히 어마어마할 거다라고 보고 계신 건 아닐 수도 있겠다. 물론 그게 아니라 팔 수도 있겠지만 네네. 그런 생각도 좀 들죠. 딱 지금 시점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한국 주식하고 미국 주식의 어떤 비중을 조절한다면 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절대적으로 미국이죠. 아니, 생각해보세요. 네네. 앞으로 시장이 많이 오를 건데, 많이 오르는 가장 큰 성장 동력이 뭐냐면 AI잖아요. 네네. 우리나라 AI 있어요? 없잖아요. 비교가 되나요? 일단 그게 문제예요. 네네. 제가 볼 때 한국이, 네네. 한국도 좋은 종목이 있어서 네네. 같이 가져가야 되는 건 맞는데, 네네. 지금 미국이 없는 분들은 비중 안 늘렸을 경우, 그러니까 올해 미국하고 한국이 벌어진 게 우연히 벌어진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한국 기업이 나쁘다가 아니라, 현재 신성장과 관련해서는 한국 관련 기업도 거의 없는데 여기서 우리는 테마를 찾아야 되는 거고 미국은 진짜 배기들이 많은 거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미 성적표 나오지 않았나요? 우리 미국에 투자했던 사람과 한국 투자했던 네. 사람들 성적표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말씀드렸지만 트럼프가 얘기한 게 뭐 아메리칸 퍼스트잖아요. 그럼 미국 우선하면 돼요. 뭘 그렇게 어렵게 투자를 해요. 그렇죠? 그냥 여러분들 유리한 대로 가세요. 뭐 굳이 뭐 불리한 데서 뭐 하실 필요가 있나요? 그렇죠? 나름대로 저는 한국도 그 관련해서 좋은 기업들이 많다고 생각하지만 네네. 여러분들 최근에 매매하면서 느꼈지만 한국에서 투자하는 것보다 미국에서 투자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하다는 거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그러면 한국을 버리자는 개념이 아니라 좀 더 유리한 시장에 대해서 포지션을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뭐 금투세 불확실성 해소되면 막 2차 전지가 제일 잘 갈 것처럼 막 그렇게 막 언론 나온 부분도 있고 뭐 많은 분들이 투자자분들이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었지만 하루 반짝하고 사실 그대로거든요. 예, 예. 아무래도 또 트럼프 피해주로 엮이면서 2차전지 상당히 부진한데 좀 2차전지 전반적인 흐름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네, 네. 예, 일단 트럼프가 들어와서 불리해진 거는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네, 거죠. 네. 예. IRA가 폐지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네. 지금 있는 대로 놔두진 않겠죠. 왜냐하면 공약이었으니까. 네, 네. 공약이었고 더 안타까운 건 의회가 전부 다 공화당으로 넘어간 것도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뭐 공화당 의원분들도 되게 반대를 많이 하고 있는 분들이 많다라고 얘기는 있어서 네네. 전체적으로 뭔가 뭐 우리가 생각하는 최악의 시나리오 이런 건 없을 수는 있겠지만 분명하게 나아가는 길에서 하나의 더 장애가 생겼다는 데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인정을 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 네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진짜 중요한 건 결국 전기차 시장이 굉장히 크기 위해서는 역시 사람들이 그동안 전기차를 왜 사지 않았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맞습니다. 생각을 해요. 네, 그렇죠? 네. 저는 그게 다 원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네. 그럼 일단은 가격이 비쌌던 거고 그쵸, 네. 두 번째는 충전시설이 제대로 맞습니다. 갖춰지지 않았던 거니까 그게 제대로 되고 있는지 두 가지만 보시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선 최근에 제가 보니까 전기차는 많이 싸졌더라고요. 네, 진짜 네. 그렇죠? 그래서 네. 여기서 기술들이 더 발전해서 더 가격이 내려오면 제가 볼 때는 IRA라는 게 없어도 시장이 열릴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결국 시간의 문제다라는 네. 말씀을 기본적으로 드리고 싶은데 일단 가격을 먼저 보시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나중에 또 뭐 충전 인프라는 뭐 많이 팔리면 또 될 거니까 네, 네. 두 번째는 뭐냐면 어쨌든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전기차가 많이 없지만 미국도 별로 없어요. 네네네. 제가 미국 가보고 제일 놀랐던 게 뭐냐면 네. 미국에서 전기차가 제일 많은 지역이 캘리포니아인데 네네네. 캘리포니아에서도 찾기 쉽지 않아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중국은 길거리만 네. 가면 한 60-70%가 전기차예요. 아...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앞으로 투자자분들께 뭘 보셨으면 좋겠냐면
어쨌든 소비자의 선택만큼이나 중요한 게 저는 자동차 회사들의 선택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그렇겠죠. 해요. 그러면 맞습니다. GM이나 포드, GM이나 포드의 선택을 좀 한번 보시라. 네, 그렇죠? 네. GM이나 포드가 뭐 트럼프가 되든 IRA가 어떻게 되든 뭐 전체적으로 거기와 관련해서는 나는 내 갈 길을 갈 거라서 뭐 전반적으로 전기차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투자를 많이 할 겁니다라고 하면 더 빨리 가는 거고 네, 네. 그게 아니라 트럼프가 들었으니 뭔가 속도를 좀 늦춰볼까라고 하면 그만큼 속도가 늦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를 팔고 싶어하는 자동차 회사들의 몫이기 때문에 네네. 그 회사들이 어떻게 그걸 결정하는지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희망적인 건 뭐냐면 네. 자율주행이에요. 자율주행은 전기차로 다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러면 오히려 테슬라를 보는 게 더 맞지 않을까. 그래서 굳이 미국에 있는 자동차들이 내가 전기차와 관련 속도를 늦추려고 했다가 만약에 전기차가 자율주행이 제대로 되면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네네. 오히려 그때가 좀 정말 괜찮은 터닝포인트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네. 그래서 뭔가 지금 좋다 나쁘다 이런 개념보다는 우리가 무엇을 보면서 이 기업들에 대한 속도 조절을 할 것인지 또 어떤 뉴스들이 나오면 우리가 조금 더 많은 희망을 가져볼 수 있는 건지 저는 그 정도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사님 보시기에 어찌됐든 시간은 걸리겠지만 전동화 시대로 가는 과정 중에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네. 뭐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부인할 수 없는 그럼요. 사실이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의 의미 있는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데가 중국의 CATL, 뭐 BYD 정도 그리고 유럽 업체들은 사실은 지금 알아서 뭐 이렇게 자빠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유럽에서는 CO2 그 규제를 하고 있고 미국은 연비 규제, 미국의 연비 규제도 조금 규정이 바뀔 수는 있겠지만 그 각종 규제를 통해서 사실 국내 업체들이 반사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에 대한 거는 일단은 그 정책적인 규제는 이미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것 같고 네. 결국에 제일 좋은 규제는 제가 볼 땐 중국에 대한 규제라고 생각을 네. 해요. 어쨌든 왜냐하면 중국이 제일 잘한 게 뭐냐면 싸게 만드는 거예요. 그쵸. 우리가 뭐 네. 품질 이런 거야 뭐 한국이 더 좋다라는 걸 뭐 시청자분들도 모르시지 않겠지만 일단 가격 얘기하면 우리도 머리를 긁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싸도 너무 싸요. 그쵸, 그쵸. 예, 그러다 보니 일단은 그 가격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사실 그러니까 이제 뭐 미국에서도 관세를 200%씩 네네, 때리겠다라는 네네. 것도 그렇게 해도 중국이 더 싼 거거든요. 그럴 정도로 애들이 되게 싸게 만드는 거니까 제가 볼 땐 트럼프가 돼서 우리한테 나쁘지 않은 게 사실 요건데 중국을 아예 배제시킬 것 같아서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냥 트럼프가 유럽도 마찬가지고 그냥 중국 꺼져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저희 자리가 많이 늘어날 수 많이 있고 늘어날 수밖에 없죠. 중국 빼면 우리 거거든요. 네네. 다. 그래서 그쵸. 그런 그림이 잘하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뭐 트럼프가 돼서 우리가 불리한 점들도 많이 있지만 네네. 우리 중국에 대해서는 더 초강경수로 나올 수 있으니 중국 꺼져 이런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전기차 관련돼서 자율주행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예. 자율주행 관련된 어떤 국내 기업이 됐든 해외 기업이 됐든 어떤 투자 아이디어를 좀 얻으면 좋을 것 같아요. 테슬라만 사세요. 다른 거 아무것도 관련주 없어요. 곁다리 붙어 있는 건 네. 관련주가 아닙니다. 그죠? 네. 그러면 테슬라만 사면 되고 테슬라 수혜주도 사지 마세요. 그냥 테슬라 사세요. 아. 테슬라 수혜주는 테슬라입니다. 이 사람이 테슬라 좀 비싸지 않나? PER 지금 80배가 넘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 자율주행 되면 네. PER이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네, 네, 예. 네. 왜냐면 얘네도 이제 플랫폼 기업으로 바뀌는 건데. 그렇죠. 예. 네. 왜냐면 지금 테슬라가 하는 방식과 다른 국가들이 하는 방식이 달라요. 제가 이제 네. 샌프란시스코에서도 웨이모라는 기업을 많이 보고 네, 왔고 네, 네, 네. 중국에서도 봤지만 네. 얘네들 같은 경우는 사실 방식이 다른 게 테슬라는 그냥 진짜 자율주행 그냥 카메라 8개만 가지고 네.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하겠다라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웨이모나 아니면 중국의 이런 방식은 안에서 조종을 해요. 그러니까 중앙 시스템에서 조종을 하고 네, 그다음에 네. 라이다라는 장치 이런 게 있는데 라이다가 가격이 얼마나 비싼데요. 그쵸. 그 장치 다 하려면 그러니까 테슬라가 왜 대단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냐면 네, 네. 테슬라는 항상 새로운 기술을 여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네, 네. 그것보다도 기술 여는 거로 끝나지 않고 그 대중화에 되게 앞장서요. 야, 이 가격이면 못 하잖아.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네. 온 디바이스의 최대 수혜가 사실 테슬라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네. 왜냐면 그 현재 있는 거 가지고 네. 뭔가 우리가 알고 있는 중앙 컴퓨터하고 서로 교실 안 해도 네. 저절로 갈 수가 있는 거니까 네. 정말 다른 개념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뭐 테슬라의 단점이라면
약속 시간을 지킨 적이 없다라는 거. 맞아요. 언제 됩니다 하면 안 걸려서 아마 테슬라로 돈 번 분들은 뭐 우리 우스갯소리로 돈 벌고 안 걸렸다 기다리다가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어쨌든 그런 것 같아요. 네. 제가 보기에는 그 회사를 빼놓고 나머지 우리나라 국내 기업도 마찬가지고 흉내는 내고 있지만 네. 격차가 너무 크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자꾸 테마에 투자를 하십니까? 테마 말고 진짜에 투자하시면 됩니다. 말씀드렸지만 네. 추천의 개념이 아닙니다. 아, 예, 추천주 아닙니다. 네, 절대 예, 예. 추천주 아닙니다. 예. 그 좀 마지막으로 좀 2차 전지에 관련돼서 이제 뭐 끝났다고 악담하신 분들이 많아서 그래도 2차 전지 냉정하게 앞으로 좀 힘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AI 빅테크나 제약바이오로 갈아타는 전략이 그래도 좀 더 유효하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조금 더 2차 전지 추이를 좀 지켜보고 어떤 방향성을 결정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종목별로 많이 이미 달라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예. 왜냐면 저도 얼마 전에 보니까 2차 전지 안에서도 살 만한 기업들이 맞아요. 생겼는데라는 네네.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는 이 안에서도 뭔가 되게 차별화가 많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했고요. 네네. 또 하나는 여러분들 알고 계신 것처럼 이게 단순히 전기차만 볼 게 아니라 그렇죠. 궁극적으로 네. 이제 나중에 이 자율주행이 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우리가 스물스물 올라오는 게 로봇 산업인데 네네네. 로봇 산업도 결국 배터리가 핵심이에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나온 모든 로봇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생김새가 사람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그렇죠? 근데 사람하고 똑같이 생겼다는 의미 안에는 어떤 의미도 있는 거냐면 그런 큰 배터리를 쓸 수 없다는 얘기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큰 배터리를 쓰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되게 오래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네. 로봇이란 걸 샀는데 한두 시간 움직이면 알면 안 될 거 그렇죠,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만큼 배터리의 중요성도 굉장히 커지고 있다라고 보면 우리가 전기차만 봐서 그런 거지 이 2차 전지가 활용될 만한 새로운 분야도 굉장히 크고 있다는 점에서 놓고 보면 또 다른 어떤 그 소요처가 생기면 또 시장이 달리 보일 수도 있는 네,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뭐 된다 안 된다의 개념이 아니라 현재부터 그래도 더 될 수도 있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들을 꼭 발라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결국 2차 전지도 진화할 거 아닙니까? 네네. 항상 제가 볼 때도 뭐 예를 들면 스마트폰도 그랬어요. 스마트폰이 또 팔릴 거냐 안 팔릴 거냐 핵심은 스마트폰이 성능을 좌우하는 게 있었던 거죠. 예를 들어서 네네. 우리가 보통 스마트폰이 그동안 굉장히 많이 폭발적으로 팔렸었던 이면에는 뭐가 있었냐면 카메라 화소수가 높을 때 그랬었었잖아요. 네네. 그럼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스마트폰 관련주는 별로 안 올라갔어요. 카메라 관련주만 올라갔잖아요. 네네. 그러면 야 스마트폰 좋아요라고 할 게 아니라 그와 관련해서 카메라가 화소가 되게 좋아지고 이것 때문에 들어갔기 때문에 왜냐면 예전에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원이 하나하나 두 개밖에 없다 지금 막 대섯 개까지 들어가면서 더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네네. 이러면서 많이 올랐던 것처럼 분명히 이 2차 전지나 이 배터리 쪽도 뭔가 성능을 크게 개선하는 쪽에서 뭔가 핵심적인 애들이 따로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런 기업들은 따로 발라서 그냥 보시라. 이런 정도로 말씀드릴게요. 그 로봇 얘기를 딱 해주셔가지고 저도 앞으로 로봇 산업이 엄청나게 커질 거라고 보는데 이사님 보시기에 로봇도 테슬라가 1등이라고 보시는지 아니에요. 로봇은 테슬라가 1등이 아니라 네. 피규어라는 기업이 1등이에요. 피규어. 예. 네. 제가 이제 샌프란시스코하고 그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탐방을 다 최근에도 네네. 다녀왔지만 거기서 테슬라에서도 인정하는 게 피규어예요. 피규어가 세계에서 제일 잘한다라고 네. 알고 있는 거고요. 네. 인력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휴머노이드 로봇 쪽이 예, 예, 예. 뭐 후배 중에서도 테슬라 로봇 연구원이 있어서 네네. 한국 분들 꽤 있으세요. 네네. 예. 그래서 이제 물어봤더니 거기가 제일 잘해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네네. 세계에서 그쪽이 제일 잘하고 그다음에 뭐 테슬라도 뭐 잘하고 있는 편인 거고 네. 그리고 중국은 제일 무서운 게 중국은 유니트리부터 해서 몇 개 기업이 있는데 여기는 제일 무서운 건 일단 싸다예요. 그냥 예. 역시 중국은 그러니까 성능은 확실히 중국이 떨어진다라고 다들 인정을 해요. 네네네.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저가격을 이렇게 얘기하는 게 되게 무서운 거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서 로봇을 제일 잘하는 데는 미국하고 중국이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고 여러분들 이미 아시겠지만 우리 그 식당 이런 데 가보면 네네, 들어다니는 맞아요. 로봇도 다 중국 거거든요. 그거 한국 거 아닙니다. 예, 전부 다 중국 거라서 아쉽죠. 그죠? 왜냐하면 어떻게 생각해보면 한국이 참 대단한 국가인데 AI하고 로봇 쪽은 좀 많이 제가 뭐 이 업에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네네. 생각보다 그렇게 대단히 이렇게 그 노력을 덜 했던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런 거 할 수 있는 기업들이 대부분 대기업일 텐데 맞아요. 뭐 그나마 현대차는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 그렇죠. 인수를 했지만 네네. 나머지 기업은 로봇 방향 보면 제가 볼 때도 야 뭐야 싶을 정도로 방향을 잘못 잡았다 네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